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관계와 그 다음에 공식을 조금 이렇게 조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 정보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를 가져왔죠. 예,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 관계와 롤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까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가격도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롤업을 사용할 것이고요. 롤업을 사용해서 앞에서 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강의 주제, 그 다음에 이 강의 주제에서 가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우선은요.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요것처럼 매출 장부를 데이터베이스 관계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포뮬러 공식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는 그 전번에 저희가 배웠던 대로 이 곱하는 거죠. 인원수와 곱하는데 인원수를 하나 추가를 안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넘버 값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여자, 예, 참여 인원수죠. 네, 참여 인원수를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가져오더라도 참여 인원수는 항상 변경이 되겠죠. 매출 정보에다가 반영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인원수는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줄 수는 없겠죠. 가격과 강사와 강의 주제는 넣어줄 수 있겠지만은요. 강사도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참여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매출이 되겠죠. 매출 정보에서 그러면은 전번 시간 배웠던 대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 정보가 우선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무료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 가격과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참여 인원수를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현재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격, 이 속성이 넘버값이 아닙니다. 넘버값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요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죠. 근데 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보시면 얘는 분명히 여기에 넘버값으로 되어 있어요. 넘버값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요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거를 가져오시면은 요 속성값이 롤업이기 때문에 넘버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격을 저희가 바꿔줘야 하는 건데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to number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맷, 이게 함수 부분이죠. 이 펑션 값에 다양한 정보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포맷 형식들을 뭐 길이들을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열들을 바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펑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to number라는 것이 지연이 되는데 이 to number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텍스트 형식이나 넘버 값 아니면 참 거짓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데이터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alse 하면은 0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42라고 하는 문자열들을 집어넣으면 42로 넘버값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속성값에 저희가 넘버값이란 거, 예, 여기 처음부터 쓸게요. to 넘버값이죠. 예, to 넘버값을 지정을 하고, 예, to 넘버값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죠. 가격인데 가격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는 넘버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돈이라고 떴기 때문에 얘는 문법상 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참여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넘버값으로 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참여 인원수를 하면은 이제 돈으로 뜹니다. 그러면 맞다라는 소리죠. 예, 그러면은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10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를 원으로 고치시면은 위에 우리가 매출장부 하나씩 하나씩 작성했던 거하고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조금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은 여러 12월 강의계, 뭐 3월 강의계에서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고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은 다른 강의들도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 이쪽이죠. 요거는 이제 썸이겠죠. 썸. 썸으로 해주시면은 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튜브 초고 과정이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명 집어넣으면은 이게 매출 정보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자동화가 됐죠. 어느 정도 자동화 됐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도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